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은 이 혀를 잡으면 다 잡은 겁니다. 혀를 제어하는 제품을 정말 혁신적으로 만들었습니다. 뭐 보실까요? 제가 방시험을 10여 년 전 그 이비인후과의 아주 원로 교수님과 이제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할 때였는데, 아 그때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. 황 대표, 혀만 잡으면 다 되는데 이 혀를 잡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지. 지금까지 바이오가드 같은 이 구강장치 원리는 혀가 떨어지니까 턱 아래턱을 당겨서 기도를 확보하는 원리였는데, 딜레마가 상당히 있었거든요. 근데 혀만 잡는다면 사실 치아와 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가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. 네, 지금까지는 이렇게 아래턱을 당겨서 기도를 열어주는 걸 했고요. 이게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 혀 가드를 부착해서 아래턱을 오히려 줄여서 효과를 보게 하는 것을 했습니다. 제가 요거를 만들었을 때 혀를 가두는 거잖아요. 그래서 효과가 탁월하게 높아졌거든요. 제가 지금까지는 아래턱과 혀를 동시에 컨트롤하는 거에 대한 것으로 장치를 제작해 왔습니다. 그런데 이 고객님들이 그냥 요것만 쓴 거예요. 이제 충분히 적응을 하고 그냥 이렇게 쓰니까, 물론 아래턱과 함께 쓰는 게 더 효과는 좋았지만 이게 아무래도 위아래를 같이 끼다 보니까 좀 불편감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냥 위에만 이렇게 낀 거예요. 그랬더니 혀가 걸려서 효과를 상당히 본다. 제가 이제 고민이 시작됐죠. 자, 워낙 심한 사람들에게 이 혀를 잡는 기구를 적용을 했는데, 그렇다면 위에만 낄 수 있다면 이거는 상당히 획기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. 이 혀를 잡는 이 기구가 좀 고민이 됐던 게 뭐였냐면, 이걸 목구멍 안에 혀 뒤에다가 걸었을 때 이 이물감이 상당해서 이거를 적응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렸다는 거거든요. 근데 어느 때 힘드냐 하면 바로 꿀꺽하고 침을 삼킬 때. 이게 혀가 뒤로 쫙 가서 침을 삼켜야 되는데 이게 걸려서 침이 안 삼켜지니까 그것 때문에 이물감을 심하게 느꼈던 거거든요. 그런데 이거를 소재를 좀 달리 해보자, 이렇게 짱짱하게 버티는 이 스트롱, 강하게 막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, 이 적응률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을 했던 게 바로 이 형상기억 와이어를, 형상기억 합금을 적용해서 이 텐션을 준 거죠. 이게 혀가 뒤로 넘어가면 침을 딱 삼키면 이렇게 펴지다가 딱 원위치. 그래서 이 적응도가 훨씬 좋아진 거예요. 이 소재, 형상기억합금의 적용이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형상기억 와이어도 이게 센 게 있고 좀 마일드한 게 있습니다. 아주 부드러운 소재의 형상기억 와이어가 있고요. 이렇다 보니까 이게 적응률은 되게 좋은데 혀가 밀면, 혀가 힘이 센 사람들은 이렇게 밀린 채로 앞으로 못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또 고민을 했던 차에 이게 이 휘어지는 부분에 버티는 부분을 여기를 커버를 한 거죠.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짱짱을 하면서도 유동성은 주면서도 버티는 힘을 키워준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좀 불안하잖아요. 이게 혹시라도 부러질까 봐 걱정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이 튜브 타입으로 이 안에 형상기억 와이어를 집어넣고 이쪽은 그 스테인리스 튜브로 여기를 커버를 쳤더니
아주 짱짱해지면서도 유연해지는 이런 방법을 하게 됐습니다. 또 적응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또 고민한 게 뭐였냐면 혀 뒤로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효과는 좋겠죠. 입을 벌려버리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.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효과는 훨씬 좋은데 적응하기는 더 어려워요. 그래서 여기에 이처럼 조절기를 부착한 거예요. 보이시죠? 이거를 쭉 늘리면 여기까지 내려오죠.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좀 무난하게 적응하다가 효과를 봐가면서 아래턱을 조정을 하듯이 혀의 위치도 이걸로 쭉쭉쭉쭉 늘려가지고 더 밑에서 훨씬 밑에서 잡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고안을 했습니다. 네, 아래턱과 혀를 동시에 잡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혀만 단독으로 잡을 수 있다면 입이 벌어지지만 않는다면 혀만 잡아도 상당한 효과를 본다